우리가 그동안 파이프 펑션을 여러 차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자주가 아니라 계속 보게 될 건데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이프 펑션 인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미디엄에 올라와 있는 기사예요. 구글링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예요. 이름이 니얼티간인가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르티간인지 니얼티간인지 한 분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파이프 펑션이 뭔지 그리고 실제 간단한 파이프 펑션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걸 또 리팩터링해서 결국 우리가 보는 흔히 보는 그 파이프 펑션의 폼이 도출되는 과정 이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한번 있는 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실제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데가 뭐죠? VS 코드의 웹 버전 이거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서 붙여놔서 동작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면은 $5 피자 플러스 텍스 우드 코스트 2.83 between two people. 그죠? 피자에다가 $5짜리 피자 플러스 텍스 하면은 여기에 두 사람이 나누면은 2.83 그러니까 뭐 텍스가 포함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되겠죠. 뭐 텍스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인데 먼저 코스트포트에서 이런 펑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펑션을 여기다 담아 넣었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라고 하는 컨스트를 하나 정의했어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리턴합니다. 리턴을 뭘 리턴하느냐 하니까 아규먼트를 받았어. 뭔가를 또 리턴하는 뭔가를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이 또 두 개 들어있어요. 이게 파이프 여기에 이 펑션이 리턴하는 건 이걸 리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거는 다시 아규먼트를 받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값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는 거는 리턴하는 거는 펑션이고 두 번째 리턴하는 거는 그 하나의 값이에요. 그죠? 요거로 도출된 값. 그래서 파이프 calc to total text 그리고 cost for two 두 개의 펑션을 operate 1과 operate 2로 넣어준 겁니다. 첫 번째 펑션, 두 번째 펑션. 그죠? 첫 번째 펑션은 요거고 두 번째 펑션은 요거죠. 그럼 첫 번째 펑션의 결과값 아니죠. 그럼 여기에 리턴하는 건 뭔가요? 여기에 리턴하는 거는 요 형식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split total cost에다 실제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요 아규먼트가 들어가서 결국 요 아규먼트가 이게 되고 그게 여기로 넘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 요것의 결과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결과 체인이에요. 체인.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값, 이 펑션의 결과값이 이 펑션의 인풋이 되는 거죠. 이것의 아웃풋이 이것의 인풋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우리 공부했으니까 보시면 아하 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파이프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하나의 펑션을 리턴합니다. 그죠? 그 펑션은 아규먼트를 받아서 첫 번째 요거 클로즈랑 비슷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클로저. 그죠? 사실상 클로즈예요. 그런 다음에 요 아규먼트를 넣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다시 두 번째 펑션, 요 펑션에 아규먼트를 주어서 또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딱 한 줄로 딱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프 이걸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파이프 이걸은 두 개를 받아서 요걸 리턴하는 겁니다. 한 줄로 간단하게 됐죠. 그죠?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의 펑션 이상의 아규먼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쓰이는 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 공부했던 게 있죠. 리듀스입니다. 그죠? 리듀스가 뭐예요? previous operation of next operator previous operator next operator 두 개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파이프에다 요걸 넣고 그죠? 요걸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다시 여기에 들어가고 또 next operator 들어가고 그래서
동글동글동글동글 잉여되는 게 바로 리듀스죠. 리듀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여기 역시나 우리 MDN 들어와 보면 리듀스의 설명 잘 나와 있어요. 이 글자가 지금 너무 작게 보이죠? 좀 크게 볼까요? 보면은 자, 보면은 리듀스 해서 1, 2, 3, 4 있고 accumulate current value 그렇죠? 이걸 줄여서 ACC 요거는 CUR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accumulator plus current value 이렇게 reduce를 준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도 마이너스 뭐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해서 플러스를 한번 줘본 거예요. 줘봤어. 그런 다음에 자, reduce 해서 reducer 요걸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input 그죠? 그리고 우리 그냥 뭐래 RxJS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 보충어 SVC 문장이에요. 그죠? SVO 혹은 SVC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듀스 넣어주게 되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 초기 값을 5를 주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10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초기 값 5를 주게 되니까 값이 15가 나오죠. 이게 이제 리듀스가 동작하는 거고 이거는 뭐 스캔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리듀스를 이용해서 아규먼트가 몇 개가 있던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해서 하면은 리듀스 파이프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에 더한다면 AB를 받아서 아규먼트 받아서 그죠? 펑션 A of argument 그 결과값이 B of 이 결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자 example를 예를 들어서 더 좀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의 펑션, 두 개 펑션, 세 개 펑션 뭐 US 달러를 캐네디언 달러로도 환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그래서 요걸 이제 파이프를 주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준 겁니다. 세 개면 결과값은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밑에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런 어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레이를 우리가 웹페이지에다 한번 뿌려보자. 그죠? 웹페이지에 이걸 어떻게 뿌릴 것이냐? 그 리스트. unordered list로 한번 뿌려보자 하는 거예요. 리스트. 이걸 웹페이지에다 여러분 작성하는 방법, 우리가 웹디자인, 웹코딩 할 때 공부했었죠?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웹페이지에 리스트로서 쭉쭉쭉쭉 표시되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게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은 코드를 볼까요? 코드는 이렇게 되죠. 한번 더 해보면은 일단 인덱스 파일에다가 그래 인덱스 HTML 파일에 뭘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인덱스 HTML 어디 갔나요? 여기다가 ID 해서 school list라고 하는 걸 리스트 하나 만들어 두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TS에다가 그걸 불러와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갖다 붙이면 되죠. 여기서 불러왔습니다. 샵 스쿨 리스트 가져왔죠.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땅땅땅땅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요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로직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지워버릴까요? 줄여놓고 리스트가 있고 그죠? 파이프를 이렇게 뒀습니다. 파이프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요 파이프는 또다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리듀스를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make list 해서 school object 가져와서 이렇게 넣는 거죠.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new li 만들고 return new li 새로운 리스트 항목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걸 append 하는 거잖아요. append 그죠? append 하는 거는 옆으로 왔어. 그런 다음에 이거 append li return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pipe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pipe에서 make li 요 녀석이죠. make li와 append tool school list generate list 하고 요것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schools of which에서 school generate ni score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상당히 좀 깔끔하기도 하고 한데 요걸 여러분들 대충 이해를 하셨으면은 한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요것만 가지고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그죠? 여기까지 치우고 치운 다음에 하나씩 쭉쭉쭉 코드 작성을 여러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코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이프 오퍼레이트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이프 펑션 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죠? 구글링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거예요. 미디엄이에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